이제 주호민 씨가 계속 논란이잖아요. 이 서희초 선생님 사건이 사실 더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데 자꾸 이걸 가려지고 있어요. 근데 주호민 만화가의 이걸 보면, 그러니까 이 주호민 작가가 사람들이 사실 기대한 게 있었단 말이에요. 뭐 좋은 사람이죠. 정치의식이 건강하다, 그리고 좋다. 그래서 거기에 상대적으로 실망한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근데, 물론 뭐 사정이 있겠지만, 지금 이 자식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에서 좀 문제가 생겼잖아요. 왜 이런 판단을 했을까 싶은데요. 선생님 좀 어떻게 보세요? 사실 내막이 이제 더 알려졌으면 좋겠는데 지금까지 드러난 것에만 기초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것도 저는 한 개인의 문제로 바라보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한국 사람들이 거의 다 90년대 이후부터 사익을 추구하는 사람으로 즉 생계형 인간으로 바뀌었어요. 자, 이렇게 사익을 추구하고 자기 생계만 중시하고 각자도생을 추구하게 됐다. 그랬을 때 나타나는 가장 대표적인 결과는 모든 관심이 자기 자신한테 혹은 자기 가족한테 쏠린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회나 공동체를 보는 시각이 좁혀져요. 개인으로. 그럼 결론적으로 다들 이기주의적 성향, 개인 이기주의적 성향을 갖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성향이 한국인들의 정신 건강에 이제 뭐 당연히 안 좋은 영향을 미칠 거고 그런데 단순히 이것은 정신 건강 문제가 아니고 사회 자체가 각자 도생을 하는 사회이기 때문에 각자 사익을 추구해야만 하는 사회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필연적 결과란 말이죠. 이렇게 되면 사람들이 갈등이나 분쟁이 생기면 어떻게 되느냐. 이게 좀 이따 도덕 문제하고도 이제 연관이 있는 거거든요. 한국인의 민족성 관련된. 미국을 보통 우리는 그 고소고발의 왕국이라 그래요. 고소의 왕국. 미국 생활하다 보면 제일 많이 듣는 말이 고소해라는 말이래요. 아니면 너 괜찮네. 고소할 거야, 나가. 너 고소할 거는 많이 들어봤던 것 같아요. 내가 너 고소할 미국 영화 거야. 같은데. 왜냐면, 영화 같은데 그래, 많이 억울하면 나오죠. 고소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아주 일상적으로 안녕하세요만큼 많이 듣는데요. 진짜. 네, 그 정도로 많이 한대요, 그 얘기를. 그럼 왜 그러냐 하면, 이 개인주의 사회에서는 결국 개인의 이익이 계속 충돌하잖아요. 거기서 또 지면 안 되죠. 경쟁에서. 그러면 이걸 어떻게 보통 해결하냐 하면 개인주의 사회에서 주먹으로 해결해요, 원래. 주먹다짐으로. 결투를 하든 칼부림을 하든. 근데 오늘날은 소위 그래도 문명사회라 해서 너 나랑 의견이 안 맞네. 나가서 한번 뜨자. 이렇게 하긴 좀 그렇잖아요. 법을 하는 거예요. 내가 고소할 거야. 그래가지고 결국 미국은 법률가의 나라가 된 거죠. 고소고발의 왕국이 된 거예요. 엄청난 고소고발 사건들이 있어요. 신호등만큼 생긴 거네. 네네. 신호등만큼. 우리가 비슷하게 흘러가네요, 가족 미국이랑. 간 분쟁까지 고소고발한대요, 여기는. 뭐 문제가 생기면 형제 간에도 법정으로 가져간대요, 그 문제를. 대화를 못해요, 거기는? 그러니까 그만큼 개인주의가 된 거예요. 다 개인주의가 돼서 개개인의 이익을 양보할 생각이 없는 거고. 합리화라는 포장을 해가지고. 그리고 개인 중심으로 사고하고 합리적 사고를 하면 양보할 이유가 없거든요. 상대방한테 싸워서 이기는 문제만 남는 거지. 그러니까 분쟁이 계속 생길 수밖에 없고 해결 방식이 없다 보니까 법적으로 가는 거죠. 이런 것이 오늘날 한국 사회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만약에 내 아이가 뭘 당했다 이러면 선생님의 입장, 공동체의 입장 이런 걸 생각 안 해요, 일단. 자기 입장만 생각해요. 우리 애가 뭔가 억울한 일을 당했다. 뭐 손해를 좀이라도 봤다. 그럼 바로 이제 고소고발로 들어가는 거죠. 가만두지 않겠어. 이렇게. 요번에 이제 선생님들이 당한 갑질 같은 거막 이제 많이 모아지는 것 같더라고요. 거기에 이제 하나 올라온 걸 읽었는데, 뭐 사실 확인은 안 되지만 그래도 있을 법한 일이라서 하자면, 뭐 아이들이 원래 신발장에 신발을 다 집어넣는데 전학생이 온 거예요. 전학생이 오면 신발장이 하나가 이제 모자라서 만약에 원래는 10cm, 10cm인데 9cm, 9cm 상자를 잠깐 임시로 넣어요. 넣으면 그 애한테 이제 한달 동안 이제 다시 만들 때까지 잠깐 여기에 해 이렇게 하면은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 9cm, 9cm에 들어간 엄마가 우리 차별이라고? 애가 차별당했다. 이걸로 자존심 상하면 자존감 깎인다. 우리 애가 이걸 보고 어떻게 누가 대우받겠냐. 자로 재고 다녀요? 그런 식으로 9cm, 10cm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많은 아이들이 그러면 이 상자에 누가 이 상자를 한달 동안 누가 쓸래 할때 손드는 친구가
사실 더 큰 리더 될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이 엄마들이 이게 자존심을 깎은다고 그러니까 바로 기, 그러니까 개인 관계를 그렇죠. 뭘로 보느냐 하면 경쟁 관계로 보는 네, 거고 자기가 이제 우선이 돼야 된다. 네, 질 수 없는 거죠. 그런 데서 모든 문제가 사실 거기서 파생되는 게 많아요. 사이가 좋으면 전혀 문제가 안 될 게 사이가 악화되면 계속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고소고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아 이게 주호민 씨가 좀 안타까운 게 이제 아버지가 민중미술가였고 유명하신 분이거든요. 그리고 아내분도 진보적인 만화책 공저가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진보적인 생각을 공동체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당연히 이제 기대를 한 게 있었는데 자기 아이 문제에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질 않으니까 주호민 씨가 그 자문을 변호사한테 구한 것도 너무 안타깝고 그냥 차라리 옆 그 반의 친구의 어머니한테 구하든지 근데 변호사를 찾는다는 게 이 모습이 말씀하신 대로 그 미국의 모습이네요. 그렇죠. 참 안타깝습니다. 저는 약간 또 이 논란에 걱정됐던 부분이 뭐냐면 이거하고 같이 연관돼서 금쪽이가 또 이슈가 됐었어요. 그러니까 금쪽이들을 이 공동체에서 얼만큼 받아줘야 되냐. 네. 금쪽이 한 명을 나머지 친구들이 다 희생해야 되냐 이 프레임으로 가져가는 여론들이 또 있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사실 떠올렸던 게 전장현 생각이 또 났어요. 그러니까는 어려움을 가진 사람을 공동체가 같이 품어주는 이 문화에 대해서 또 양극화로 갈까 봐 그런 논란으로 번지지 않기를 바라고 분명히 도움이 필요한 친구들을 우리가 보듬고 같이 가는 것은 그렇죠. 되게 중요한 가치관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서 일어날 수 있는 어려움, 뭐 미숙함 이런 거 충분히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서로 얘기하고 알려주고 보완하면 돼요. 그러니까 그런 과정들이 빠져 있었다는 게 너무너무 아쉬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 그래서 시끌벅적해가지고 뭐 이런저런 장치 마련한다고 해결 안 돼요. 더 심해지면 심해지지. 그래서 근본적인 문제를 좀 우리가 좀 해결하기 위해서 생각을 좀 크게 가지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특히 이번 기회에 저는 교사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문제가 제일 큰 주제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